뭐예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신속한 속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분장도 마치지 못하고 도착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속보입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제도 시행인데요. 종교적 신앙이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는데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예비군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지급 일수가 확대됩니다.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8일이었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2020년에는 50일로 확대합니다. 게다가 생활관과 식당까지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인상됩니다. 지금껏 동원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보상비는 3만 2천 원이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4만 2천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역 예비군 실비를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는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중식비는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랍니다. 네, 속보입니다. 저출산 시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더불어 병력 동원 훈련 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 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동원 훈련 기간과 겹치는 경우 훈련 기간 전후 14일이 연기 처리 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전후 21일까지 연기 기간이 확대됩니다. 이번 속보는 그냥 군 입대하시는 분들이 희소식이겠어요. 입영 신청과 동시에 다음에 입영일자 부대가 확정되는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음에 입영 신청을 하면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는 12월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20년 7월부터는 다음 연도 입영을 선택하면 곧바로 입영일자와 부대가 확정 고지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로 갈지 두근두근하던 시대는 옛말이 되었네요. 2020년에는 국방뉴스계 선두를 달리는 뉴스바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바바 여신 물광 누나였어요. 좋아요, 구독 꾹꾹 해주세요.